안녕하세요. 뷰티크의 모모입니다. 뭐라고요? 아, 저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니, 요새 다들 매일 음악 듣고 이어폰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가벼운 증세가 있다고 해서 보청기를 사거나 음성 증폭기를 사기에는 금액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저처럼 가벼운 난청이 있거나 아니면 매일같이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 때문에 청력 나이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올리브 스마트 이어는 화이트 컬러와 블랙 컬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봉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박스 패키지를 이제 비닐을 벗겨보도록 할게요. 아주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오, 이게 뭐지? 여기 종이가 들어있어요. 종이를 여니까 올리브 스마트 이어 취급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충전 크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버드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죠. 이 올리브 스마트 이어는 하나의 유닛만 제공한다고 해요. 그 옆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 여기에 보시면 마이크로 5핀 규격의 USB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의 귀 모양에 따라서 바꿔 낄수 있도록 실리콘 이어팁이 들어 있습니다. 충전 크레들과 이어버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충전 크레들이 모양이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약간 큐브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여기에 이어버드가 쉽게 충전될 수 있도록 접지 부분이 있고요. 옆면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여기에 아까 보셨던 마이크로 5핀 충전 단자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 라이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돌려보자면은 아래에 이렇게 올리브 유니온이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 아래에는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체를 보시면은 뒷면에 이렇게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필름을 꼭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디자인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전에 청력을 관리하는 제품들 사이에서 볼수 없었던 굉장히 유니크하고 패셔너블한 디자인입니다. 지금 이 이어버드를 손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사이즈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느껴져요. 이게 7g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배터리에 관해서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올리브 스마트 이어는 1회 충전으로 7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충전 크레들은 14시간 충전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총 21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급하게 고속 충전을 해야 할 때가 가끔 있는데요. 이 이어버드를 고속 충전을 할 때에는 30분 충전만으로 3시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올리브 스마트 이어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까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각각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올리브 스마트 이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바로 연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우선 다운로드 받자마자 애플리케이션 열면은 이렇게 첫 번째 화면에 블루투스를 사용한다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를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튜토리얼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올리브를 연결시켜야겠죠.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방금 튜토리얼 중심의 세팅이 끝났고, 이제 메인 화면을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에 배터리가 얼마가 나와 있는지 알수 있고, 사용하시는 기기에 올리브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 보시는 화면은 사운드 최적화 화면이고요. 자신의 출생 연도와 성별, 보청기 사용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설정하신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누르시면은 마이크 접근을 허용하라는 글이 뜨는데, 제가 방금 허용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건너뛰기를 누르시고
스마트 이어를 올바르게 착용하신 다음에 계속 지금부터는 연습 주파수 소리를 듣는 즉시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는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올리브 스마트 이어를 통해서 약간 주파수가 계속 떠요. 주파수가 살짝 들리는데 들리시면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한쪽 검사가 끝나면요 바로 반대쪽 귀에 착용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양쪽 귀 사운드 최적화를 완료하였고요. 동기화를 눌려서 청력 자료를 올리브 어플리케이션에 전송하겠습니다. 검사가 끝난 다음에 이퀄라이저 부분을 누르시면 현재 이 화면이 나오는데요. 고주파 대역부터 저주파 대역까지 자신의 주파수 대역을 조정할 수 있고 최적의 주파수를 맞춰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세 가지 사운드 모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모드고요. 두 번째는 대화 모드, 세 번째는 TV 모드입니다. TV 모드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영상물을 시청을 할 때 조금 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화 모드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제 주변에 이 대화 모드를 직접 올리브 스마트 이어와 함께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 주변 소음이 낮게 잘 안 들리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린다고 해요. 알면 좋은 꿀팁 세 가지. 올리브 스마트 이어는 모노타입 이어폰으로서 한 번에 한 대의 스마트폰에만 연동이 됩니다. 두 번째, 청력 보조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플리케이션 설치는 필수입니다. 초기 1회에 한해서 블루투스 기능 연동이 필요하며 세팅 완료 후에는 블루투스를 연동하지 않아도 청력 보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력 보조 기능으로 사용할 때에는 양쪽 모두 착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쪽 모두 착용을 하셔야지 균형 있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올리브 스마트 이어는 청력 관리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유저분들께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청기를 구매를 할까 생각을 하면은 금액대가 만만치 않아서 고민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올리브 스마트 이어는 그런 보청기 시중 가격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리브 유니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이 올리브 스마트 이어 한 개당 29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올리브 스마트 이어를 검색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